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어디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일평생 바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둘째로 일을 하고 나서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 보상이 없어도 내가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신문사설의 일부분을 저에게 읽어보라고 주셔서 읽고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제목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11월 18일자 중앙일보 칼럼에 난 내용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안철수 교수가 1억 5천만 달러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돈을 환원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는 말이 그동안 책이나 강연에서 사회 환원에 대해서 내가 줄곧 얘기했는데 내가 한 말을 그냥 실천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 일각에서는 이건 내년 대선을 향한 하나의 정치적인 행보다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한 마음의 발로인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위한 꼼수인가. 근데 이 칼럼니스트가 그 글을 적으면서 그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뭐냐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1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든 뒤에 자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유학을 와서 3년을 그냥 줄곧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소벤처와 미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이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고 이끌어온 사람이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내 가족, 내 이익을 넘어서서 세상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조금씩이나마 마음을 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수천만 불 도네이션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믿었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 한다는 게 과연 뭘까? 저는 많이 참 고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불 받아서 순교지에 가서 뭐 내가 불 지르고 다니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홀리해져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 하는데 정말 순교는 내 이익과 내 가정만 생각하던 데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변하는 것. 그럼 그게 순교의 시작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미운 저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홈리스트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내 일을 가로채는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힘듭니다.
근데 우린 어렵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보기 싫은 그 누군가에게 실천을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일로만 열심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 힘들게 저 일을 감당하기 힘든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선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저택, 좋은 옷, 좋은 차를 가지는 것, 복된 여건, 복된 상황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복된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이 신앙의 참 풍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이 일하는 모든 일들이 양식을 위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썩어질 양식이다. 먹어봐도 그렇고 잘 살아봐도 그렇고 돈 벌어봐도 그렇고 끝이 결국은 변질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27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비약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에는 안철수 같은 사람, 그리고 반듯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만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감당하는 삶을 지향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비약시키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도 꼭대기에 뛰내려라, 그리고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내게 무릎 꿇으면 다 주겠다. 이 시험에서 사단이 노력했던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노력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름길로 가라는 지름길, 쉽게 얻어라. 뭐 힘들게 수고할 필요가 뭐 있냐, 지름길로 가면 금방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런 많은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으로 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만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해라. 여러분 일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찾아와서 일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노동은 축복이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은 주셨지만 안일함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방종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이 부득이 일을 해야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분리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답니다. 세 가지 태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생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살기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나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직업의 전문성도 있고 재능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정말 금상첨화. 영국의 정치가였던 처칠이 2차 대전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자기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상직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사골새 빵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정치만 한 겁니다. 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치가 좋아서 정치했고 정치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라 다른 건 모릅니다. 오로지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다가 휴식을 얻고 그 일에 힘을 얻고 그 일에서 용기를 얻는 그 사람이 직업인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죄 많은 여자가 본어겐에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배가 너무 고픈데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서 주님 좀 드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목이 안 마른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서 주님은 배고픔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휴식법입니다. 셋째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냥 가르치는 게 즐거우면 됩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환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우면 됩니다. 요리사는요 요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음식 잘 먹는 거 보면 그게 기쁘면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 일은 내가 그 일을 해도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근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눈만 벌개지지 내 마음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천직의식이 투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우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하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존재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다도 밝은 빛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뭘 하나 깨달았냐면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직업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도마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꼬꾸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느끼고 난 뒤에 우두머리와 같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갈릴리 호수까지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10년 이상을 전쟁통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바람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오셔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궁전이가 남는 그런 기적적인 행사를 행합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거다. 이 사람을 왕 삼아야겠다.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떡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지 오래된 분일수록 좀 더 오래되고 소수일지라도 진실한 친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들을 신앙의 힘으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설교를 듣다가 아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이 좋아서 찾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한 영혼이 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은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내 영혼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한평생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싫은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예배 거룩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본 후에 그들이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저 떡을 만드신 주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보여 주시옵소서. 여기 말고는 생명이 없구나.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구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쫓아오긴 쫓아왔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쫓아왔는데 뭐 때문에 쫓아왔느냐? 밥 때문에 쫓아왔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는 거에 집착합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막 가슴에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이제 말씀이신 당신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새로운 것, 새로운 축복, 새로운 것을 더 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과 포인트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과 가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주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은 내 가슴으로 듣는 말씀을 듣다가 내 죄성이 드러나버리고 내 영혼이 뒤집어져 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다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치신 말씀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일어나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장 내일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어도 내 가슴속에 부딪히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 붙들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죠. 23세의 조승희 군, 그는 버지니아 주립대를 들어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와도 대화를 통하지 않을 만큼 캄캄한 암흑세계를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 영혼이 황폐질도록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신적인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자살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상담을 담당했던 루신다로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승희가 면담하러 올 때마다 항상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선글라스 뒤로 항상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이민 1.5세, 2세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 버지니아 택의 캠퍼스 중앙 잔디밭에 참사의 사망자 33명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추모석을 만드는데, 그 추모석 중에 조승희 군을 위해서도 추모석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적어뒀습니다. 네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굶주려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깨닫질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똑똑한데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무엇이 진짜 치유인지 건강함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어느 석학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현대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석학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점점 더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과 정신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흩뜨리고 여기저기에 내 마음이 찢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보면 그 대개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 다가온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말세가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란 단어를 헬라에 보면 델레아 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할 때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그 지렁이를 보고 그걸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잘못된 정보들, 수많은 정보들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정보, 악에 빠지게 하는 정보, 절망하게 하는 정보, 그 속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바른 인포메이션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진리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두렵고 혼탁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오픈해 두고 있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뒤에 몰려온 군중 속에 배를 타고 쫓아온 유대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가슴에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주님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누군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배고프면 배 채우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돈 벌려고 하며 살다가 오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복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놀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질문을 보면 참 아직도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다뤄보면 유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공로를 세우는 겁니다. 공로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다가가는 문제를 내가 애씀의 문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29절이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 공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핵심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뭡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이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최고의 일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말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기에 협력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도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제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기적을 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6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주님이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아마 이 계산이 셈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력입니다. 100불로 치면 2만 불, 150불로 치면 3만 불. 하나님 한 3만 불 주님 들겠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주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대요. 자,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님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왔던,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다 뒤져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빌립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왜 안드레라는 이름을 얘기했을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소개받고 수제자가 되었지만 안드레는 형이면서도 뒤에서 섬기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베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탁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아이가 벤또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시락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만 기억하지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의 한 여자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헌신했습니다. 어느 훈련까지 다 마치고 막 이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야, 네 동생이 로마에 있는데 지금 병들어 있단다. 한 번만 가보고 그리고 선교를 떠나라. 돌아가시는 어머니 유언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어머니 얘기를 듣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로마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동생이 자식들인데 아들 셋에 딸 둘입니다. 다 어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동생이 그만 죽고 동생의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졸지에 다섯 명의 자식을 가지게 된 나 지금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이 다섯 명을 어디 맡기지도 못합니다. 결국 이 선교사가 선교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보내기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섯 아이를 믿음으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 중에 세 아들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요 다시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2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의 반대말이 뭐냐? 사랑하는 말 반대말. 옛날에는 사랑합니다의 반대말이 미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한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관심이다. 사랑한다는 반대말은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 사랑했노라. 내가 그 언젠가 그대를 사랑했노라. 지금은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바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지금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에 열심히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